1위! 그래. 아, 최악이다. 네가 그렇지 뭐. 이거는 아,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다. 이거 너무해. 4위 한번 볼게요. 4위 공개합니다. 4위! 800님이 아... 답변해주신 말이래요. 너 살 좀 빼! 아니, 근데 저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오빠한테 연인이 너 진짜 못생겼다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죠, 없죠. 없죠, 봐봐. 없어요, 없어요. 오늘 얼굴 왜 그래는 들어본 적 있죠? 어? 오늘 아, 얼굴 오늘 왜 컨디션 그래? 컨디션 안 좋아, 이거는? 컨디션 안 좋아 보여요? 컨디션 안 좋아 보여. 어, 오늘 네, 컨디션 안 좋아 보여. 컨디션 안 좋아 보여. 자, 우리 다음 5위 한번 볼게요, 5위. 5위 공개합니다. 5위! 이건 너무 최악인데. 일찍 예. 잤어. 친구들하고만 있어. 상대방에게 거짓말, 하는 거짓말. 약 507명이 선택한 말이라고 해요. 기타 답변도 재밌는 게 많아요. 예, 뭐예요? 그, 너 변했어. 또 왜 그래? 너희 아, 집안은 그러니까. 딱 한 명이 한 말이 있대요. 뭐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 아 내 팔자. 약간 이렇게 2030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거 이거는 웃기려고 한 분씩의 대답이 좀 재밌네요. 예, 예. 자 이제 시간이 됐죠. 연인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2위 3위 맞추시면 됩니다. 2위 3위 맞추시면 됩니다. 형성님 그거 그거 아닐까요? 생각할 시간을 갖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 갖자. 생각할 아... 시간을 갖자. 어? 어? 근데 예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뻑뻑하면 헤어지자. 싸우고 나서 어어. 우리 그만 헤어져. 밥 먹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싸우면 뻑하면 헤어지자. 예. 정답. 정답. 아, 정답. 정답. 아, 정답. 아, 정확했습니다. 이게 2위예요. 그냥 뭐 화만 나면 그냥 뭐 밥 먹다 그냥 헤어져. 그냥 뭐 할 때 헤어져. 이만하면 안 되죠. 아, 뭐 세게 했어야 되네. 아. 진짜 이거 이 말은 진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네. 자, 3위. 예. 길거리에서 소리칠 때. 아, 길거리에서 아. 소리칠 때. 예. 아, 길거리에서 소리칠 때. 아, 죄송해요. 아, 어, 영근님.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비교할 때? X랑? 아. 아니 이거 보셨어요? 정답! 이게 뭐야? 정답! 이게 뭐야? 연애 박사님 아니에요? 아니, 이거. 와. 와. 와 뭐야? 와. 근데 환자들이 좀 많이 봐요. 2030에서 이런 고민들을 환자들도 많이 봐요. 네. 이거 최악이죠. 걔는 더 잘했어. 네. 어, 너보다 더 잘했어. 뭐 이거 진짜 화나죠. 홧김에 해도 이거. 이거 진짜 전 그 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하고 비교하는 말은 이거 절대 아, 이거 진짜 안 돼요. 화나요. 오늘 1등은 뭐 바로 우리 김영근 씨가 연애 박사야 박사. 다 맞췄어. 박사. 영근 씨가. 뷰.